중간에 이제 사자드 완자 올려져 있습니다. 사자드 완자는 수사자의 머리를 닮았다 해서 이제 물고뿔 같은 모양의 수사자의 머리를 닮았다 해서 사자드 완자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소고기 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드에는 이제 자연산 송이버섯과 죽생버섯, 망태버섯이라도 불리고요. 이제 피부 미용에 좋다는 백은이버섯이 놓여져 있습니다. 버섯 종류는 국물에 30초 담가드시면 향도 이제 깊게 우러나고요. 망태버섯 같은 경우는 더 부드러워져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전 완전한 국그릇에 다시 드시면 되겠습니다.